안녕하세요. 토니로스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레고 부더지집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첫 번째로 판때기에 4 곱하기 4 판때기를 올립니다. 그 다음에 2 곱하기 남은 블럭을 색깔은 뭐 상관없고요. 3개, 2개, 3개, 4개, 5개, 6개 붙여줍니다.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두더지가 반짝이는 걸 좋아하잖아요. 해리포터의 신비한 동물 사전에. 그래서 이쪽은 2 곱하기 2 매끈매끈인데 가운데 뚫리는 거 하기. 그 다음에 2 곱하기 1 매끈매끈 블럭을 꽂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2 곱하기 1 나무 블럭 두 개를 추가해 줍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에다 또 꽂고, 이거 똑같은 거를 한 개 더 이쪽에 꽂습니다.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1 초록색 블럭을 이 뒤에 한 개, 두 개 들어가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천장을 만들 건데요. 천장을 어떻게 만드냐면, 지금 천장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2 곱하기 3 블럭하고 2 곱하기 4 블럭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방향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걸 한 개 이쪽에 꽂아주시고 이쪽에 꽂아주시면 천장 완성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시기 전에 두더지가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두더지를 위에 세워주십니다. 근데 이 두더지는 없으신 분들은 다른 레고 블럭에 끼워주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끼워주시면 끝이 아니라 이쪽에 이 블럭 이렇게 움직이게, 그리고 4 곱하기 4 납작한 판때기를 이쪽에다 꽂아주시고요. 어디에 꽂냐면 이쪽에 꽂아주십니다. 그러면 이렇게 열리는 두더지집 완성!